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대설이 지나고 동지가 멀지 않은 이맘때,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월동 준비 로컬 레시피를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지입니다. 자, 2021년도 힘차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막바지 힘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특별히 힘이 나는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셰프께서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하시죠?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빨간색을 입고 오시니까 태양같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물론 추운 겨울에 따뜻한 것도 좋지만 이게 좀 힘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저희가 먹고 싶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 주실 건지요? 오늘은 포항초로 죽을 끓일 거예요. 포항초? 네, 이제 포항에서 가장 많이 나는 시금치를 포항초라고 하죠. 아, 맞아요. 포항의 시금치가 유명하죠. 네. 그래서 포항초. 그렇죠. 아, 맞아. 이게 포항에 이서 난 시금치. 네. 싱싱해 보이네요. 그렇죠. 바닷바람을 맞아서 더 싱싱해 보이네요. 네, 먹으면 힘나는. 그래서 이제 포항초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랑 연자를 넣고 뜨끈하게 죽을 한 그릇 끓일 거예요. 와. 자, 뽀빠이는 그냥 시금치를 먹었다면 나는 시금치 고구마 죽을 먹고 힘을 낼 거야. 힘을 내러 가봅시다. 힘냅시다. 뽀빠이 기운의 원천인 시금치가 달콤한 고구마를 만났습니다. 풍부한 영양과 뛰어난 맛은 물론 죽이라 먹기도 편한 시금치 고구마죽.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네, 자, 드디어 시금치 고구마죽을 끓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요, 시금치는 죽을 끓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 우리 아기 이제 이유식 끓일 때는 애기들 먹여야 되니까 갈아서 먹여본 적은 있는데, 우리 성인들도 이 시금치를 죽으로 먹나 봐요. 네, 요즘 겨울에 한창 맛이 오른 시금치를 가지고 힘을 내는 오늘 죽을 끓여볼 거예요. 그래요. 힘나는 요리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재료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짜자잔! 시금치는 비타민과 기타 여러 엽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연자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해요. 그래서 얘는 기운을 내주는, 그리고 스트레스로 오는 모든 우라를 막아준다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고구마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그래서 얘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비타민과 기운과 혈관. 예. 거기에다가 이제 호랑이콩. 아. 단백질 함량이 높은 호랑이콩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얘는 이제 별콩. 별콩. 아, 콩 이름도 네. 참 다양해요. 이제 면역력을 길러주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로장생, 구기자. 그다음 얘는 표고버섯 가루예요. 아, 표고버섯 가루. 얘는 소금. 그리고 또 여기 예. 팽이버섯. 팽이버섯. 그리고 밥이 와도 되고 밥이 와도 되고요. 여기 육수가 있어요. 요는 다시마를 넣고 끓인 깔끔한 다시마 육수예요. 네, 자, 이렇게 정말 힘이 날 것 같은 재료들을 다 준비해 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힘이 불끈 솟는 시금치 고구마 죽 만들어 볼까요? 네. 시금치 고구마 죽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다시마 육수에 밥과 팽이버섯을 넣고 곱게 갈아주고요. 다음은 끓는 물에 시금치를 넣고 살짝 데친 뒤 잘게 썰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1단계 기본 재료 준비는 끝!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끝났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어차피 이 죽을 끓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재료들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데쳐놓고 또 시금치를 삶았단 말이에요. 굳이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죠? 우리가 죽이라면 오래 끓여야 되는 생각 때문에 잘 안 해먹는데, 이렇게 데쳐 넣으면 빠르게, 건강하게 라면보다 빨리 해먹을 수가 있어요. 아, 재료들도 너무 오래 끓이면 좋진 않죠. 네. 특히 시금치 같은 경우는 너무 끓여도 좋진 않죠. 시금치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수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데쳐야 돼요. 이게 데치면 수산이 싹 없어져요. 아, 그러니까 볶는 것도 어찌 보면은 데쳐서 물에 담궈야 된다고. 아, 볶기 전에 그러면 데쳐서 볶는 물에 게 담가야 돼. 아,
야, 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금치는 어떤 요리를 하던 무조건 살짝 데쳤다가, 물에 데쳤다가 요리를 하셔야 된다는 게 그렇죠. 오늘의 꿀팁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재료들은 좀 미리 이렇게 좀 살짝 데쳐놓으면 빠르게 네. 조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군요. 네. 그래서 쌀 대신에 밥. 밥이 네. 들어간 거였어요. 네, 자, 그러면 요 재료들을 넣고 죽을 끓이면 되겠네요. 네. 자, 육수를 넣어서 갈아둔 밥과 팽이버섯에 나머지 재료를 넣고 끓여주는데요. 콩처럼 딱딱한 재료부터 넣는 게 팁! 마지막에 다진 시금치와 시금치즙을 넣고 좀 더 끓여주면 와, 완성입니다. 뜨끈뜨끈한 시금치 고구마죽. 어때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네, 드디어 시금치 고구마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너무 예쁘고 따뜻해요. 죽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에 담는 것도 하나의 센스. 아, 꼭 이렇게 보온이 되는 그런 그 그릇에 담아서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시금치죽을 끓일 때 보니까 그 시금치를 가장 마지막에 넣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시금치를 오래 끓이면 색이 갈색이 돼요. 아. 갈변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죠. 아, 데쳤기 때문에 굳이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금치 뭐 이렇게 물 같기도 하고 즙 같기도 하고 시금치 물. 그걸 굳이 왜 굳이 또 갈아서 그렇게 또 넣을까요? 아, 시금치를 다졌을 때 식감하고 시금치 물을 넣었을 때 맛이 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시금치 맛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즙을 넣기도 하고 다져서 넣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가 사과도 그냥 씹어서 먹을 때하고 이게 갈아서 즙을 냈을 때하고 또 틀리잖아요. 야, 그 시금치의 다양한 맛,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꼭 시금치 물도 같이 네. 갈아서 넣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아유, 네. 계속 예, 식을까봐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 타임. 신선한 시금치와 달콤한 고구마가 조화를 이룬 특별한 맛. 거기에 부드럽게 넘어가는 식감까지. 시금치 고구마죽 한 그릇이면 에너지 풀 충전입니다. 와, 이거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금치의 맛이 진짜 그대로 살아있어요. 뽀빠이가 왜 힘이 나는지 알 것 같아. 뭔가 파릇파릇한 초록 맛이 난다라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초록 맛이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또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또 밥맛이 없는 분들에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 아침 식사 대용으로 조리도 빠르고요. 먹기도 편하고 맛도 신선하고 그리고 또 힘까지 나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요. 이렇게 간편한 시금치 고구마죽을 한 그릇 딱 먹고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몸에 좋은 시금치를 더 맛있게, 더 편하게 즐기고 싶다면 시금치 고구마죽 어떠신가요? 뽀빠이 기운 솟아나는 시금치 고구마죽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맞아보세요.